이거 뭐 투표 동료 캠페인도 하고 계시네요. 와, 이거 뭐예요? 나라고 하는 투표 시민. 안녕하세요, 오마이TV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멋지십니다. 어유, 거북선인가요? 이거 왜 들고 오신 거예요? 네, 우리가 모두 다 투표를 해서 네. 꼭 나라를 구하자는 마음으로 네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예. 그래요. 아니,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2조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그게 좀 먹히고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절대 먹힐 리가 없죠. 그게 먹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요. 네.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명하고 깨어있는데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말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이제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예고를 하고 예측을 했듯이 뭐 눈물쇼, 사과쇼, 큰절쇼 이런 걸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? 그런 건 저 시골 장태 가서나 쇼하라고 그러고요. 예.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쇼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. 네. 절대 속지 않습니다. 만약에 속는 분들이 있더라면 네. 있다면 그분들은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봐서는 속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아버님 투표하셨어요? 예, 당연히 했죠. 어저께 어제 예, 아침 일찍 했습니다. 아침 일찍. 네. 투표소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? 어제 보니까. 상당히 그 사전 투표가 많이 오셨고요. 네. 예, 뭐 투표 분위기는 몇 번을 찍겠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. 예, 그렇지만 네.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선 거로 봐서는 정말 이 정부가 하는 행태가 네. 얼마나 못됐는지 응징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네. 그래요. 네. 자, 뭐 대파를 못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투표소에. 어떡할까요? 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지금 네.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. 예, 아... 대파도 못 가져가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네. 쇼핑백으로 네. 듀얼백을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. 많더라고요. 네, 이제는 네.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네.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대파 시킬 겁니다. 대파 시킬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오마이TV 많이 봐주시고요. 오마이TV 네. 응원합니다. 우리 박 기자님. 네. 굿. 고맙습니다. 네. 네.